스테이크 중점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셨고, 쓰레기 된 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공용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서 그러다 보니 자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제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사실은 쌀입니다. 근데 쌀이 지금 현재 남아돌아가가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또 농민들은 그래서 피해가 되고 또 국가는 그 잉여되는 쌀을 비축해야서 보관해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갖췄고, 우리 식품산업진흥 포럼은 사실은 학자들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체입니다. 정책적인 건의 또는 국가 전체로 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제안해주고 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또 여기서 나온 자료를 국회나 관련 정책 위반 기관에다 보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산업진흥포럼이 전문가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계속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